그러면 지금 오늘 세팅하시는 게 오디오 장비 싹 다 바꾸시는 거고 마이크를 새로 산 걸로 바꾸실 거고. 근데 제가 보이는 색깔은 진짜 너무 그냥 어이없고 색깔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고 내가 지금까지 내 고집으로 내 색깔이 이렇게 맞았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제 팬들은 오디오가 그게 익숙해 있거든요? 네, 너무 많이 또. 다르면 안 됩니다. 안 되지? 안 돼요 또? 어, 됐네요. 아까 됐어? 이상하네요. 이 방에서 이상하다, 안 된다 얘기하면 핸드폰 굉장히 다 된다고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해주세요. 아주 잘 되고 있지. 막힘없이. 막힘이 아주 그냥 전혀 없어. 또 지르라고 하지 마. 혹시 뭐 노래를 부르실 일이 있으신가요? 춤출 일은 있는데. 아 근데 그거 해요. 저 음방 하거든요 가끔씩. 근데 음방을 이걸 틀 줄 몰라가지고 블루투스로 연결해가지고 블루투스로 그냥 마이크 이게 되고 그냥 해요. 그 음방 할 때 이걸 끼고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똑같이 들리게. 네네. 손을 조심해야 되죠. 뭐가요? 17살 진짜요? 하루 정도. 근데 중요한 건 물긴 무는데 이빨이 없어서 아프진 않을 거예요. 남기면서 나가가지고. 내 귀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이 옆은 이상한 건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올라가는데 뭐 왜 안 나오죠? 뭐지? 안 들려요? 왜 안 들리지? 드디어 나왔다. 왜 여기로 안 나죠? 둘 다 켜놨는데? 오, 왜 안 나지? 이어폰이 맛이 간 건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에이 설마. 잠시만요. 아, 하긴. 근데 소리 안 납니다. 안 나요? 납니다. 났는데 왜 이렇게 작죠?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네. 어우. 설정을 뭔가 안 했네. 아니요. 했는데 껐다 안 켜니까 적용이 안 되네요. 이거 아까 전에 소리 안 나왔던 것도 처음은 이게 한 번 이 버튼 활성화 껐다 안 켜니까 적용이 안 되네요. 한 번도? 프로그램이 이상했던 거네요. 의자 없으세요? 의자가 어디가 있겠죠? 괜찮으시죠? 네. 미안해지 두 분. 왜? 처음 만나지도. 왜 안 켜지? 왜 안 뜰까요? 안 뜨면 안 되는데. 근데 뭐 한 게 없는데 커버 사이트 같은 거 안 들어가는데. 이거 커버는 뭐지? 커버는 어디 갈 거야? 왜 배터리가 밖에 노출이 있나요? 이거 쓸까? 어디였지? 자판도 하나 살까요? 아니 뭐 굳이 필요는 없으시면 사실 필요는 없긴 합니다. 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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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자판이라. 아니 자. 바로. 무슨 식사 안 했죠? 그랬다.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그럼 안 끝나면 안 드시는 건가요? 문재인님 같이 집을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무슨 말로 같이 시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방금씨? 가야죠. 주전부리 같은 걸 안 드시나 봐. 네, 저는. 많은 것들. 순간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몰라. 아, 저한테 아직 모르나. 다 많은 것들은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말을 좀 잘 안 들려. 약간 전기 소리 같은 게 나는데요. 아, 찡! 약간 이런 소리요? 네. 약간 전기 소리 같은 게 어디서 들리는데, 지금? 여기 이거 빼도 들리거든요? 안 납니다. 안 됩니다. 잠깐만요. 이거다. 레이딩이네. 네, 레이딩. 그러면.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레이드를 쓰시고 노이즈를 제가 이거 금방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던 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죽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걸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얘를 일단 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써보고 거슬린다 싶으면은 얘를 좀 처리하시는 걸로 일단은. 그 전기 소리에 사람들이 되게 있네요. 일단은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카메라 이제 해보죠.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친구가. 근데 오늘 또 저녁에 제가 오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이제 캡처보드. 캡처보드를 제가 지금 임시로 제가 쓰던 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아, 이거예요? 네, 근데 똑같은 겁니다. 네, 장비가. 그거를 그대로 꽂으면 돼요. 그쵸, 그대로 꽂으시면 됩니다. 왜 또 세 번째? 왜 카메라가 안 잡혀지지? 아니, 캡처보드가 왜 안 잡히죠? 분명히 드라이버를 깔리는 거를 봤는데? 뭐지? 어? 재부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떠딱하는 게 만능이죠. 안 됩니다. 이제 손을 대시는 거는 최대한 안 하시는 걸로. 안 뜨네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지금 매장 캡처 카드 와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송 맞죠? 그쵸? 네. 오늘 와. 하루만 좀. 아, 네, 네. 됩니다, 저는. 저는 제가 내일 챙겨가지고 퀵 섭외해서. 아니, 네, 네,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거를 여기 하고 새 거를 보내드릴까요? 아니. 약간 근데 불평이네요. 원래 이거 순조롭게. 아까 그 오디오부터 해서 탁탁 하면 뭐 한 시간 껐딱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딱 가는 건데 왜 중간에 계속 걸릴까요 뭐가 사실 저도 한 3시 종료한 예상했거든요 우리 언제 시작했죠? 저희 1시간 반쯤에 어려운 세팅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그쵸 그쵸 굉장히 쉽거든요 네. 컴퓨터 한 대 세팅이라서 금방 하실 것 같네요 제 아는 사람은 여기서 수백 그린다고 갖고 오려고 했어 수백 그린다 여기서 여기는 안 나왔는데 금방 OBS는 잡혔습니다. 어, OBS? OBS 잡혔으면 됐습니다. 원래 저기도 잡혀야 되는데 왜 저기는 안 잡힐까요? 어, 이상하네. 일단은 좀 달라졌죠? 케미랑 화각이 이때 달라진 거 제가 끝까지 같이 보면 좋은데 하십니까? 또 들어가야 돼가지고 아, 밥 시켰는데 이거 도시락 지금 샌드위치 저거 어떡하고 샌드위치는 후식이지 쌈밥 도시락 시켰어. 간단하게 하나씩 집어먹으면 쌈밥으로 나와서 되게 편해요. 간단한 간식 맞죠? 네. 뭐 밥만한 한 공기만한 쌈밥 아니죠? 뭐 하나 집어먹는데 고민을 하셔야 되나요? 이게 이제 오, 너무 아웃포커싱이 아주 그냥 그렇죠. 이거를 이제 숫자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네, 아웃포커싱이 많이 되는 거죠. 이제 색톤은 이제 그전처럼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를 쓰시면 내가 원하는 톤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살짝 위로 할까요? 초점을? 이 여기 광도는 게 그러니까. 없어질 텐데 맞다 그리고 지금 날이 밝잖아요 아 그쵸 오늘 밤을 해봐야 되는데 아 그렇네요 아, 이거 근데 밝기는 제가 좀 할 수 있어요 밝기는 그냥 이렇게 저 선생님이 또 그래서 사진관 짬바가 있어서 아 그러시면 애플은 노출 다 아시니까 셔터 스피드도 아시죠 브라운드도? 여태까지 해 지면 가실래요? 이게 조금만이라고요? 아니 한 사람에 한 씩 아 1인분은 아니죠? 1인분이에요 아하 이 정도인데 여기 음식을 기준으로 초점을 맞추는 왜 이렇게 부은 게 진짜 네, 왜 이렇게 부으려 보여 왜 이렇게 초점이 안 맞는 느낌이 그렇죠 근데 저 조명이 플리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방에 플리커가 있는데? 그 저 조명 한번 꺼보실래요? 어? 다른 조명인데? 무슨 조명이지? 아직도요? 네 레일 조명이 아닌가 본데요? 약간 있긴 한데 아까만큼 아닌데? 어? 이거? 어? 이건데? 금방? 어? 이거? 이거예요 이거지? 아 이거네 플리커 있는 조명이네 아, 근데 뭐 카메라 안 보여서 크게 상관없는데 계속 쓰시면 눈이 나빠질 겁니다 이 방에 계속 있으시면 샤프니스 7로 올리고 뷰티에선 절대 안 하는 세팅인데 네, 아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네 뷰티 나 이런 쪽은 절대 세팅하시는 근데 목방은 달라 어 지금 이거예요 이거 어 괜찮나요?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하고 싶으면 여기 필터를 이제 선예도를 더 넣으시면 아니 지금 이게 딱 더 많아요 딱 좋아요? 네 그냥 들린다 들리죠 와 이거 방금 소리 다 들리겠는데? 그건 당연히 들릴 겁니다 어 큰일 났는데요 이제 생방을 한번 틀어봐야 하는데 거기 앉아서, 내가 앉아서 얘기해보실래요? 제가 아 네, 제가요? 네. 아 제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입이 정말 짧은 유칭입니다 저는 죄송한데 생방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네? 안 떴어 화면이 안녕하세요 마이크나 이런 거 울리는 거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색깔이 너무 안 쨍해요. 여긴 되게 쨍하잖아요. 뭔가 필터를 노란 거 하나 껴놓은 것 같지 않아요? 똥 색깔. 여기가 좀 더 붉은 색깔. 색깔도 그렇고 선명도를 조금 더 올려도 여기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옆으로 안 들어가 아직도? 그 내리셔가지고 했는데? 어? 이상하죠? 뭐든 쓰시는 모든 기기가 약간 이상한 게 아닐까. 그 정도면 이게 아까보단 낫고요. 이거보다 더 해도 돼요. 더요? 네. 그리고 화이트는 조금 더 밝고 선명도는 좋은 것 같은데 뭔가 대비가 아니 이거보다 더 쨍하게요. 쨍하게라는 게 채도가 높은 쨍한 거예요? 네, 채도를 조금 더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콘트라스트도 살짝 더 넣고 네네. 채도도 더 넣었어. 지금 여기 음식 이제 좋아요. 음식이 너무 괜찮은데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휴대폰도 이상해지는 거. 뭐 쓰는 모든 기기가 이상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뭔가 노란이 켜보이죠? 블루라이트? 아 그거는 이제 블루라이트 필터 세팅을. 돌아온 것 같아요. 아까 네. 되게 쨍했는데 초록색 되게 쨍했는데 음식이 또 후리트 죄송해요. 채도를 조금만 물어야 될까요? 채도. 아 음식 색깔은 이게 좀 딱 좋은데. 아 그래 그렇게 하면 근데 얼굴이 너무 네, 얼굴이 붉게 진짜... 날아오른 느낌이 들 텐데. 근데 이거보다는 이거는 너무 뭔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뷰티 쪽. 아, 내 눈에는 왜 이렇게 누르거든요? 혹시. 네, 평소 하시는 것보다 훨씬 노랗긴 해요. 우리 이거 충전할 경우 어쨌든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좀 밥 먹으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4시간 15분. 세팅 시작한지. 제가 금방 뉴트럴 세팅 바꿨던 것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와, 어렵다 진짜. 저렇게까지는 원래 이수진이 안 하는데 이게 모니터색을 좀 빼야겠네요. 빨간색을 이게 그렇죠, LG 모니터가 이 세형이 너무 달라가지고 지금 원래 쓰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맞는 건데도 얼굴이 점점 흑빛이 되어가는데요? 얼굴색이 흑빛이 된 것 같은데요? 아 왜 이러지 도대체? 이 괜찮거든요 이 정도면? 네. 여기에서 노란 거 한 단계 정도만 노란 아, 지금 약간 여기까지 거의 끝까지 올라오셨어. 한 단계를 더 넣어달라는. 네, 노란색을 살짝만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네. 괜찮은데요? 분명하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포기하신 것 같은데. 아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가고 싶죠. 아니, 제가 다음에는 그 진짜 좋은 카메라를 더 완전 좋은 걸로 시켜야겠네요. 세팅을. 저 얼굴이 좀 너무 붉은데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보정 프로그램 있을 거예요 저희. 보정 프로그램 있으면 얼굴만 밝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올려야 되네요 그러면. 오오오오 이게 좋은 거 같아요. 빨개진 게 좀 많이 없어졌죠? 안 건드렸는데. 어차피 생얼굴인데. 아 안 건드렸는데요? 안 흘렸는데 갑자기 하길래. 근데 이게 확실히 좀 더 비싼 카메라 바꿨다는 느낌. 아니 점점 끼어맞추시게 진짜 햇빛 집에 감사합니다. 잘 나오네요. 네 웹툰 같은데요? 괜히 카메라를 추천해드렸나요? 제가 원래 하는 거 보던 이 화면인데? 거의 웹캠으로 강제로 맞춰가는 느낌인데 네 그러면. 약간 그 색깔을 잘 보시면 실제로는 약간 죽어있는 색깔이거든요? 근데 여기만 색이 막 색소 입힌 것 같은 느낌. 색소. 이렇게 초록초록해야 사람들이 맛있어 보이게 하잖아. 아니 여기서는 분위기 안 원래 실제같이 보여야 되지 않나요? 이게 원래 쌈장 색깔인데 여기에서는 고추장 색깔로 보여있어. 이거였습니다. 건드리지 말고 와서 나 불 켜고 있을까 이렇게 보더라. 사진 찍었나 이렇게. 원래 근데 먹방에서 사운드가 더 중요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좋아하시니까 그걸로 됐습니다. 그럼 캡처보드는 어떻게 할까요? 꼬빈 그대로 쓰실까요? 아니면 네, 이거 새 거로 가져가겠습니다. 아, 새 거로 가져갈까요? 알겠습니다. 새 거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이따가 10시에 원격으로 있도록 하죠. 10시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자지 않을까.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전화번호를 못 봤네?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아, 있어야 될까요? 노예 3 이렇게 나야지. 지금 두명해가지고 차라리 먹겠습니다. 몇 시간 하신 거예요 지금? 네? 6시간 5시간 다 딱 5시간 됐네. 근데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어가지고.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어렵지 않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ter. 안녕하세요. 이자분 해님입니다. 오늘 컴퓨터 세팅을 눈쟁이님이라고 오늘 5시간 넘게 해주시고 가셨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가셨어요. 전화번호 안 주시려고 하는 거야? 네, 전화번호 달라고. 다음에 봬요. 그러니까 다음이요? 아마 다시 못 보진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약간.